어디가 소용돌이 친다고? 저 다리 밑, 진도대교 밑에. 밑에. 예. 좀 물 색깔이 다르지 않냐는 거예요. 소용돌이 친다고. 저기 소용돌이 친다고. 저기 저 밑에다가 이수진 장군 철선을 깔아놓은 거야. 아. 물 밑으로. 그 일본 배들은 모르잖아요. 철선. 예. 쇠줄을 물 밑으로 바다 밑으로 해놓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일본 배들은. 그래서 오다가 배가 쇠줄에 걸리니까. 급팡기팡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소용돌이까지 치니까 이제 중심을 못 잡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걸 외적선을 다 철수한 거. 저 보면은 여기 무슨 해저이지? 울돌목. 울돌목 해저. 명량 우수. 명량. 명량. 어? 명량 해전. 명량 해전. 아.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 노인들을 찾아다닌 거야. 노인들을 찾아 워낙 어부 오래하고 이런 걸 찾아다니면서 이 물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한 거예요. 그야말로 그 준비를 한 거예요. 어부들, 노인 어부들은 전문가지. 아, 노인 전문가 술사조 가면서 찾아 가장 오래 한 사람, 물질 오래 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작전을 수립했더라고요. 요즘 같은 원로들을 찾아갔구만. 찾아가가지고. 여기 보면 물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제 물 흐름이. 저런 데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그 바다 밑에서. 내 직접 나는 바로 거기 가서 본 적이 있거든요. 엄청 치고. 그러다가 이렇게 도망가면서 한산선도 비슷하지만 갑자기 돌아서니까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난리는 거예요. 일본 바퀴. 그 마찬가지야. 저기 보스포러스 해협에 비잔틴 제국이 그렇지, 마지막 할 때 마지막에 그 오스만 투르크가 공격을 못 하게끔 거기다가 밑에다가 쇠를 했어.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 번 실패했지. 그래 가지고 어떻게 했냐? 오스만 투르크가 배를 산으로 끌고 가서 봉성전을 선을 타박했다고 유명한 얘기지. 마지막에. 근데 이 저기가 뭐지? 이게 케이블카가 어디서 어디 가는 거야? 해남 땅끝에서 온 거네. 해남 땅끝인가 저기가? 저것도 땅끝은 아니. 땅끝은 아니어도 우수형. 저기 우수형. 우수형. 앞이 보이는 데가. 자수형은 저쪽이고. 경상도 쪽이 자수형. 여기 우수형. 우수형. 진도대교가 진도대교 한 20년이 아니고 내가 그때 졸업할 때쯤이니까 78년 9년 이때 새로 났어. 근데 새로 나 진도대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처음에 진도대교를 IBRD 차관으로 이순신 장군의 배 13척이 일본의 133척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현장 울돌목을 보며 잠시 이순신 장군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순신은 문과 응시를 10년간 준비해 왔으나 무과에 급제하였다. 난중일기에는 천문지리를 공부한 흔적이 있다 한다. 이순신 장군이 무과 분야에만 정통했다면 과연 23전 23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 성웅 이순신은 애민정신과 넓게, 깊게, 멀리 보는 통찰력이 뛰어났다. 요즘의 정치인들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 좀 더 많이 알고 본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